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조기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뜻을 담은 친서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요구를 한국 측이 수용하는지 당분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음 달 중에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불화수소의 지난 9월 한국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9% 이상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에 교도통신은 지난 8월 제로였던 불화수소 수출이 일본 정부의 허가 절차가 진행돼 9월 들어 소량이 남아 수출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OECD가 집계한 국가별 소비자 물가 통계에 따르면 9월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4%로 OECD 회원국과 가입 예정국 등 40개 나라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한국개발연구원은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등 공급 측 요인뿐만 아니라 수요 위축도 물가 상승률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만으로 타은행 계좌에서 자금 출금 이체가 가능한 이른바 오픈뱅킹이 오늘부터 시범 가동됐습니다. 이에 금융소비자들은 타행 출금 수수료 면제와 추가금리 제공 예적금 상품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은행과 핀테크 기업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독입니다. 시장이 하락 쪽으로 모두 가닥을 잡았습니다. 관망세가 좀 짙어지는 모습인데 대형 이벤트죠. 현지 시간으로 말일날까지 이틀 동안 잡혀있는 FOMC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 이목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숨죽이고 있는 거죠. 일단 FOMC에서는 다소 매파전 스트레스가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솔솔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기 상황이 지금 나쁘지가 않습니다. 고용과 제조업 지표와 여러 가지를 지금 봐야 되는데 금리를 내릴 만한 인하를 할 만한 이유가 딱히 찾기 힘들다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계속적인 지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금리 인하는 될 것이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하는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지속적인 완화적인 금융 스탠스를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상황을 지켜보겠다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시장에 대한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차익 실현하고 보자라는 측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는 시총 상위주들 전체적으로 1위부터 10위 가운데선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 눌림목 나오는 가운데 전기전자 업종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옵니다. 지수 눌림이 당연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 이후에 지금 거의 신고가 부근까지 왔습니다. 지금 거의 조정 없이 올라왔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셨을 텐데 일단은 좀 정리를 하고 가자라는 측면들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HLB 관련주들의 이틀째 급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움직임은 덕분에 활발해졌습니다. 다만 이 업종을 제외하고는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지수 자체는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개별 종목 이슈로도 많이 움직입니다. 신규 선정된 롯데 리츠 아무래도 배당 관련해서 이슈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타 업종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일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죠. 지수가 2079포인트대입니다. 2100선 터치한 지 하루 만에 또 2080선 아래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계속해서 이 답답한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장 중에 2089가 고점이고요. 저점은 2076입니다. 일단 뭐 하루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고 흐름 자체는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기관이 좀 많이 파네요. 1261억 원.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사던 연기금이 오늘 가장 열심히 팝니다. 511억 원 팔고 투신도 482억 원에 매도가 나옵니다. 개인만 사네요. 1254억 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전해드렸다시피 시총 상위주들 전체적으로 조정이 좀 나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파란불 보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낙폭들이 지금 1.5, 1.8%대입니다. 뭐 많이 깊은 건 아닌데 일단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도 소폭씩 빠집니다. 6위부터 12 종목들은 어떨까요? 현대차가 현재 1,000원 정도 빠지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빠집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와 LG화학 올라가는데 LG화학은 다시 30만원대 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번엔 11위부터 15위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LG생건이 올라가는데 오늘 중국 관련 소비주들 괜찮습니다. 호텔신라, LG생활건강, 뭐 지금 코스맥스 전체적으로 괜찮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SK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SK텔레콤, 삼성물산, 포스코는 소폭씩 조정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뭐 이렇다 하게 급등, 급락은 없는 상황인 거 확인이 됐고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655포인트대입니다. 코스닥도 650포인트대에서 계속해서 머무는 모습 포착이 되는데 하루간의 흐름 보도록 하죠. 669까지 갔다 또 밀려내려옵니다. 그리고 654가 오늘의 저점이고요. 저점 찍고 지금 살짝 도는 듯한 느낌인데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흐름은. 수급 주체 보시면 역시나 개인만 삽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수급은 안 좋습니다.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 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모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빠지는 가운데 HLB가 2거래일째 급등 나오면서 주가가 어느새 17만 5천원입니다. 13만 원 이하까지 빠졌었는데 순식간에 또 17만 원까지 올라가고 주가 변동폭이 진짜 말 그대로 어마어마합니다. 펄어비스 2% 상승, 그리고 보시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가면서 지수 대비 완전히 선방하는 거죠. 이 정도면 7만 6천 원대까지 올라옵니다. OTT 관련 수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실적이 지금 바닥을 다졌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6위부터 12종목들입니다. KMW가 오늘도 조정이 나오면서 5만 3천 원대까지 내려왔고요. 헬릭스미스 지금 갈팡질팡하다가 상승 흐름으로 전환을 했고요. SK머티리얼즈, 메디톡스 빠지는 가운데 휴젤은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파라다이스, 메지온, 원익 IPS, SFA 빠지는 가운데 HLB생명과학은 또 올라가면서 35,550원까지 지금 온 상황입니다.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 오늘 또 비교적 강하게 달러가 움직입니다. 1168원 80전 강달러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슈 바로 정리합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중국 시장부터 바로 여쭤보면서 출발합니다. 반도체 굴기 움직임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전망이나 우리 시장이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에 영향이 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이 반도체와 관련돼서 느끼는 그리고 도전하려고 하는 상당한 의지가 보여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사랑 넘쳐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위해서 국가 주도로 며칠 전에 발표가 나섰죠. 약 한 204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34조 가까운 돈을 쏟아붓는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14년도에 어떤 유사한 펀드로 진입을 하면서 90억 달러를 더 증액하면서 나오는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드라이브가 만만치 않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중국의 반도체 펀드는 일단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단계 자금이 약 한 우리나라 돈으로 24조 원대 들어오면서 한 몇십 개의 펀드로 운영이 되면서 진행이 됐고요. 이번에 2단계 자금이 조성되면서 약 한 34조 원 가까운 10조 원 가까이 늘어난 금액으로 반도체 시장을 재공략을 하겠다, 계속 키워보겠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주요 주주죠. 특히 지난 부분과 비슷하게 중국 재무부가 36%, 중국 개발은행이 22%. 그렇다는 얘기는 절반 이상이 중국 정부의 주도하에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중국의 목표는 일단 미국과 같은 IT 대기업들 쪽에서의 기술 격차를 축소하겠다라는 관점과 함께 특히 급증하는 반도체 수입에 대한 규모로 수입 규모를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대응하는 측면들이고요. 거기다가 첨단 산업 관련된 무역 수지를 개선시키겠다라는 의도도 같이 돋보인다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이번에 그 다음 날 나왔던 발표로 보았을 때는 메모리 쪽 아니라 비메모리까지도 확대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에 관련돼서 한 축이 아닌 전반적인 모든 드라이브를 다 걸어보겠다라는 관점들로 나오고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보다 보니까 일단 2014년도부터 했던 행태를 보게 되면 일단 계획을 세우면 밀어붙이는 건 당연히 중국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눈에 띕니다. 대표적으로 그때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칭화 유니그룹이었었죠. 이쪽이 주체가 돼서
2013년도 이후부터 M&A를 강화를 시키기 시작하면서 2015년도에는 샌디스크를 우회 인수를 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미국에서 제동이 걸렸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눈에 띕니다. 올해 64단 3D 낸드 플래시를 양산하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128단에 도전하겠다라는 쪽으로 나오면서 여러 가지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쪽은 아무래도 중국 제조 2025에 대한 로드맵이 기반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2025년 가게 되면 앞으로 약 한 5년 뒤 정도에는 반도체 1조 위안 그리고 자금률 70%를 달성하겠다라는 관점들인데 무엇보다 중국의 반도체 수입 규모의 추이를 보게 되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기술 관련된 IT 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움직임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중국의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떤 수요가 상당히 높게 이어지면서 나오는 변화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 같은 경우도 15%대에서 70%대까지 이어지는 상황들이 나온다고 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자금률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미국의 어떤 견제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들은 도전 과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의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지원기금이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자본주의에 대한 비난들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미국 기업과의 불공정 경쟁을 초래한다라는 관점들이고요. 그에 따라서 국유기업이었던 수젠진화 같은 경우도 DRAM 양산에 대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차원에서 작년 10월 달에 미국이 거래 제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에 따라서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식재산권의 침해다라는 관점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은 아무래도 핵심 반도체 기술 관련돼서 인텔이나 삼성 그리고 대만의 TSMC와 같은 쪽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반도체 제조 장비인 미국이나 네덜란드, 일본과 같이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대해서는 오히려 미국 주도의 제재 조치에 대해서 아무래도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여전히 높은 반도체 수입 의존도를 생각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 중국이 반도체 수입보다는 원유 수입액이 오히려 더 적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아무래도 이런 반도체 수입과 관련된 쪽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빠르게 해소하기가 힘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런 위협 요인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게 되면 아무래도 당장의 변화는 어떤 중국의 반도체 관련된 쪽에 가시화가 이끌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반도체 업황과 관련해서 그러면 중국이 바로 액션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반도체 메모리 쪽도 공급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은 아무래도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방송 도중에 지금 민방위 관련 그리고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 관련해서 좀 소리가 함께 들어간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거 여쭤볼게요. 미국 제조업 지표 부진이 좀 나오는데 감세 가능성도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동향 좀 짚어주실 수 있습니까? 네, 갑작스럽게 사이렌 소리가 나서 죄송합니다. 네, 그거 관련해서 일단 지금 미국 시장에서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 쪽에서 나온 게 감세 카드와 관련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지금 최근에 나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의 여파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무래도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에 대해서 영향이 나올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상당히 높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최근에 ISM 제조업 지수가 부진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소비자 신뢰지수까지도 같이 영향을 받는 측면들이 높다. 특히 어제까지 발표됐던 소비자 신뢰지수의 추이를 보게 되면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측면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소비 관련된 쪽이 꺾이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에 따른 부담감이 크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무래도 소비에 관련된 얘기들은 어느 정도 버팀목으로 찾아야겠다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재선을 위해서는 표심 잡기에 골몰하고 있다라는 관점들인데 특히 2020년도에 미국의 대선 관련돼서 이 공화당의 트럼프 입장 쪽으로는 그동안에 지지를 보였었던 러스트 벨트 그리고 팜 벨트 쪽에서 지지율이 꺾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에 따른 회복세, 즉 중산층이죠.
이쪽에 대한 지지율을 많이 하겠다는 관점들이 상당히 높고요. 민주당의 워렌 후보가 또 강력하게 지금 부각하기 시작하면서 내게는 계획이 있다. 이런 쪽으로 캐치플레이를 걸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감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무역 협상 후에 어떤 반전 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산층의 표심을 집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관점들로 봤었을 때 트럼프의 2차 감세 정책의 핵심이 급여세 인하와 자본소득세 감면인데요. 특히 이제 자본소득세 같은 경우는 부유층의 감세 성격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민주당에서 반발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흐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급여세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늘리는 방향 쪽으로 가보겠다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를 통해서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측면을 봤었을 때 지금 1937년 이후에 미국이 급여세를 인하를 한 적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2011년도와 12년도 때 오바마 정부 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 같은 경우 2008년, 2009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중산층의 소비 여력을 회복하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한 차례 어떤 가처분 소득을 회복하기 위한 급여세를 인하를 했는데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그때 나왔던 부분을 보게 되면 레저나 콘텐츠 자동차 그리고 가구나 주택설비 쪽 그리고 여객 외식 그리고 이쪽에 대해서 소비가 증가했다는 측면들을 봤었을 때 이 부분이 아무래도 중산층의 지갑을 여는 데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측면들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나오는 여러 가지 동향들을 봤었을 때 급여세 인하와 함께 나올 수 있는 여력들은 좀 높다란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일단 지금 국내 산업별 관련된 연관 고려를 해보게 되면 아무래도 자동차라든가 콘텐츠, IT기기, 반도체 이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비단과 연결될 수 있는 수혜 측면들이 높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한 번쯤은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칼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FOMC 뭐 지금 금융 상황이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인하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반영이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지난주에 약간 좀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었지만 지금 금리 인하 쪽은 어느 정도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뭐 지금 시장에서 또 불안한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일단 금리 확률상으로 따져보면은 확률이 뭐 98% 이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는 금리 인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표 금리 확률 분포를 감안했을 때 추가 금리 인하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12월에 FOMC 회의 추가 금리 인하 확률을 따져봤을 때 한 2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FOMC 목표 금리 확률 분포를 CME 패드워치 툴에서 한번 그림을 구해보니까 150에서 170, 그러니까 한 번 인하 확률이 76%를 나타내고 있고 그거보다 좀 한 번 더 하는 게 22% 정도. 그러니까 오늘 금리 인하를 하면은 그 76%짜리를 빼버리면 이제는 한 번 정도 더 추가 인하 확률조차도 얼마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내년 1분기는 어떨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내년 1분기도 44% 정도.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올라가긴 갈 텐데 예전 같지가 않다는 점이죠. 그리고 2020년에 9월 회의 때를 찾아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 그러니까 오늘 한번 하고 추가적인 확률이 55.6%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회의 때마다 금리 인하를 전망을 했고 그리고 나서도 그 회의 이후에 또 인하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예전 회의하고는 지금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궁금해질 것이고 오늘 회의 이후에요. 그래서
12월 회의 점도표에 대한 그런 관심으로 빠르게 이동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그건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고 12월 회의가 더 관심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채권 시장을 지금 장기 유동성이 공급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페드 입장에서 굳이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그런 코멘트를 할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금리 인하 여부보다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공개될 채권 수급 일정 이것이 이제 FRB 쪽에서 정해서 또 나올 테니까요. 그 일정도 한번 우리가 찾아봐서 그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안 하거나 만약에 금리 인하 마무리 국면으로 진입하거나 하는 코멘트 그리고 뭐 매파적 더 매파적인 코멘트가 나오면 단기 악재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S&P 500 사상 최고가 진입하는 것이 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이유가 될 우려감도 또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런 악재성 재료가 나오더라도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시장을 보는 전망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소극적 전략이 아니라 지금 경기가 턴어라운드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적극적 전략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 시장이 내리고 뭐 미국 시장 쪽에서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시간 외에서 지금 AMD 주가가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 반도체 쪽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니까 꼭 금리 쪽으로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아니라 반도체 쪽에서 약간 좀 악재가 노이즈가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은 지금 FOMC에서 혹시나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충격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경우의 수를 따져보더라도 지금은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기 쪽에 돌아서고 있는 거를 오늘의 회의 금리보다는 좀 더 중요하게 보자라는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S&P 500이 이제 사상 최고가를 들어서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또 저렇게 우려감이 섞이기도 하고 해석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다리던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지수하고 경기 소비재하고 부동산 지수 ETF 수익률을 비교하면서 한번 그림으로 만들어서 상황을 살펴보면은 제가 2012년부터의 흐름을 지금 그림으로 만들었는데 박스권, 빨간 박스권으로 그려놓은 그 구간이 2016년 1분기까지의 자산시장 흐름을 표시한 것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반도체나 경기소비재나 부동산이나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저게 작아 보이고 거의 비슷하게 그냥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것을 확대해 보면 저것이 지금 상황하고 똑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먼 훗날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하면 지금도 저렇게 보일 텐데 저 2016년의 모습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기 사이클상 놓고 보면 경기 위축 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된 뒤에 저 빨간 박스권일 때 그때도 경기 선행지수가 아래쪽에 있고 후반부로 들어서고 있는 하락의 후반부 쪽으로 추정 가능했었던 그런 흐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저금리 하에서 반도체, 경기 소비재, 부동산 지수 이 신고가 흐름 진입하는 것이 지금하고 아주 유사한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감안한다면은 향후에 긍정적인 전망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고요. 저 그림에서 우리가 감안한다면은 생산, 그러니까 IT를 비롯해서 반도체가 의미하는 것이 IT를 비롯한 그 생산과 그 다음에 경기 소비재가 나타나는 소비 그리고 부동산 지표까지 다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기서 우리가 빠진 거는 고용지표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의 경기 흐름이 바닥권에서 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가 하강 국면에서 언제 돌아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주가 탄력을 더 강화시키는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큰 폭 조정이 나타나서 만약에 또다시 박스권으로 되돌아가고 막 전저점을 막 이탈하고 한다면 판단을 다시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긍정적인 모습과 하고 시그널이 이미 나타났다라는 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에서 지난주에 이제 아마존이 좀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뭐 지난주에는 맥도날드가 좀 안 좋게 나왔고요. 그런데
그것이 좀 제한적인 영향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는 다른 여타 경기 소비재 기업의 회복이 좀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그 경기 소비재 ETF 편입 비중의 상위 종목으로 속하는 그 홈데포나 타겟이나 GM 같은 경우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서 단순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맥도날드나 아마존이 부진해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다른 여러 종목들이 시장을 같이 끌고 나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실적이나 뭐 이런 건 그렇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실적도 이제 지난주 후반에 하이닉스 실적이 나오면서 거의 반도체는 바닥을 진입했다라는 점이 거의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1분기에 저점을 만들고 6조 원대의 이익을 만들고 2분기 연속 증가 추세로 돌아섰고 이미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18년 3분기에 6.5조를 기록한 다음에 4분기에는 4.4조, 그리고 올해 1분기에 1.4조, 그리고 이제 지난 분기하고 이번 분기는 뭐 6천억, 5천억 이렇게 이익 감소폭 자체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반도체 쪽은 바닥권에 진입하고 있는 점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재고 조정하고 가격 반등 나타나는 내년 정도가 이제 본격적인 회복을 감안한다면은 미국의 흐름을 우리가 디커플링으로 계속 헤매게 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갈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금리 인상을 만약에 안 하고요. 그리고 내년 금리 인상 사이클로 진입한다는 최악의 그런 코멘트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단기 조정으로 봐야 될 것이고 2017년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2020년에 또 반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금리 인상 나오기 전에 경기 반전하고 그에 선행하는 주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정도로 지금 흐름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식시장을 둘러싼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강세장도 저희가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금리 기조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맞춰가지고 좀 어떤 투자 전략들이 좀 유효해야 할지 어떤 종목과 업종에 접근해야 될지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2016년 이후에 아까 이제 2017년부터 나타났던 빅사이클이 비교되는 그런 사이클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은 이제 반도체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비슷하게 갈 수 있는 점 또 한 가지를 고른다면은 재정정책이 동반될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 선거가 끝나가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는 항상 그런 재정정책이 고려되어 왔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이나 우리나 내년 중반을 우리 같은 경우는 내년 중반이 되겠죠. 미국 같은 경우 후반을 넘어설 테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먼저 선행 반영을 할 테고요. 그래서 그런 재정정책에 맞는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경기 저점을 지나면서 선행하는 그런 소비주의 반등이 미국의 특징이다 이렇게 봤을 때 한국 같은 경우는 그걸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항상 의문점이죠. 그런데 적극적인 금리 정책 사이클이 우리도 들어섰다라는 점, 그 효과가 가시화될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물 경기 쪽에서 반전 흐름이 나타날까 이걸 보자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인데 저금리는 사실 뭐 경기가 반전이 돼도 지금 구조적으로 좀 금리가 좀 낮은 사이클이 지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금리의 급격한 상승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은 이 글로벌 어느 나라에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금리 사이클은 경기가 좋아져도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못할 점이라는 점은 2017년보다 내년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될 테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비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대출이나 뭐 할부 금융이나 이런 쪽에서의 금리 인하가 지금 시작이 이미 됐기 때문에 어떤 뭐 스마트폰 쪽이나 자동차 쪽이나 이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비용이 좀 절감이 되고 있고 최근에 스마트폰이 잘 팔리는 이유 중에서는 그런 무이자 할부 판매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뭐 스마트폰 쪽, IM 쪽이 좋아진다거나 자동차 업종이 좋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자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가 단순히 그런 특정 업종에 대한 소비 자극의 관점이 아니라 여유 자금이 창출되고 소비 심리가 회복된다는 점을 주목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경제 흐름에서 지금 제일 최악의 국면으로 들어선 상태가
조금 낮은다라는 그 사이클에 들어서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채권형 주식, 배당주, 리츠, 공모주 쪽, 이쪽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교 기준이 되는 것이 금리인데 그 자체가 낮기 때문에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가 메리트 부각이 된다는 것이죠. 항상 저금리 쪽 시대에서는 그래 왔으니까요. 그래서 조달 비용까지도 경감된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당연히 투자가 확대가 되는 것이 맞을 테고요. 그래서 배당 투자나 리츠 공모주 이쪽은 투자 메리트 급부상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하고 차별적 요인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방향은 좀 비슷하게 전개될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고, 경기 반전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반도체 중심의 경기 관련주가 거기에 속할 테고요. 그리고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이 점에 놓고 봤을 때는 좀 보수적인 투자가 되는 그런 채권형 투자 쪽으로도 우리가 좀 병행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당 관련해서 이제 연말 다가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찬바람 불면 우리가 배당주 보자라는 뭐 얘기가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뭐 롯데리츠 오늘 바로 상한가 가고 초강세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롯데리츠 그쵸? 같은 경우가 상한가 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실제로요. 그리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왔었고, 리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롯데리츠 공모주를 참여했는데 저는 그냥 시초가에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저렇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고배당주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시가 배당률 4% 이상에서 접근해가지고 4% 이하로 떨어질 때 매도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롯데리츠로 우리가 지금 접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배당 6% 준다라고 해서 메리트가 부각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가배당률 4% 기준으로 주가를 구하면 주당 7,500원이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보다 1,000원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매도해서 이런 뭐 초치는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상한가 6,500원 기준으로 이 배당 수익률을 구하면 4.6%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년 배당을 기준으로 시가배당 수익률 4% 이상 되는 종목들이 이거 말고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상한가 매수는 약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내일 플러스에서는 진짜 많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흐름이라는 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 대세 상승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당시에도 미국의 리츠 업종은 수익률이 정체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향후의 이 리츠주에 대한 접근은 이 배당을 감안한 수익이지 결코 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하는 수익이 아니라는 점을 좀 착각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시가배당 수익률을 감안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롯데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는 좀 리스크 쪽 관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건 말고도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추가적으로 신규 리츠, 신규 공모에서 상장하는 리츠 종목들이 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또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리츠를 오늘 또 말씀을 해주시면서 배당주에 대한 접근 방향성 주셨습니다. 이제 IPO 좀 여쭤볼게. 롯데리츠가 오늘 IPO 성공한 거예요, 이 정도면. 그렇죠? 전 당일 상한가 어제, 그리고 캐리 관련해서도 상한가 갔고요. 요즘에 IPO 시장이 좀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투자 기회가 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십니까? 일시적이지 않고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더 인기를 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할인율이 계속 적용이 돼서 상장을 할 테니까요. 그리고 올해 중반까지 좀 IPO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공모 가격을 좀 현실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는 좀 할인을 한 경우죠. 한번 공모를 연기하면서 좀 공모가를 좀 내렸기 때문에 어제같이 좋은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IPO 시장 쪽은 계속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롯데리츠를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일정상으로 놓고 보면 항상 이 4분기가 좀 빡빡하게 IPO 시장이 좀 종목들이 많이 등장하는 그런 시기인데,
10월부터 12월 초까지 지금 거의 매일같이 이 기업 공개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공모주 투자 쪽은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그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종목들이 많이 겹쳐 있고 공모 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돈을 좀 넣을 수 있을 만큼 넣고 배정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놓치고 무시할 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1월 달 이후에, 그러니까 어제 ZSMB가 시작을 했는데 11월 이후에 IPO 일정들을 제가 한번 400억 이상 되는 것들만 꼽아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는데 그 정도, 400억 정도 이상 기업들을 놓고 본다면은 이 투자 자금 조달하는 게 저금리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좀 대출 같은 걸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모 참여할 때는 레버리지로 해서 주수를 많이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런 레버리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차피 청약을 해봐야 500대 1, 1000대 1의 경쟁률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주식수를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무리한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00억 이상 공모 기업들 저렇게 리스트가 나오는데 어제 한 그 ZSMB 같은 경우도 이 정확히 리츠하고는 좀 별개죠. 디벨로퍼 이렇게 봐야 될 테겠죠. 주택 개발하는 업체니까요. 하지만 부동산 시장 쪽이 알게 모르게 좀 흥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저런 종목도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 것이고 향후에 나타나고 있는 지금 오늘부터 시작되고 있는 ITM 반도체 같은 경우 공모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저런 경우는 아마 돈 원하는 만큼 청약을 해가지고 주식수 좀 꽤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라파스나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도 공모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960억이나 되기 때문에 저 정도도 할 만한 것이죠. 코리아 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금리로 인해서 좀 투자를 기회를 노린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400억 이상 되는 공모 규모로 봤을 때 1인당 우대 기준으로 놓고 하면 청약 한도가 한 8, 9억 정도. 그럼 중도금이 4억대죠. 원하는 만큼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롯데리츠를 비교하면은 롯데리츠 같은 경우는 4천억대 공모였는데 그때 1인당 청약 한도가 논리상으로 따져보면 179억까지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모 사이즈가 되는 그런 경우에는 좀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겠고 공모가가 현실화되고 있는지 그건 한번 공모 청약을 할 때 좀 관심 있게 좀 가격에 대해서는 좀 싼 건지 좀 적절한 건지 이건 좀 따져보셔야 되겠죠. 아직 공모가가 다 확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요. 하지만 공모 시장 자체가 올해 12월 중순까지는 확실하게 좀 활황이 좀 예상이 되고 내년 이후에도 활성화가 된다라는 점 예상된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라면 당연히 좀 투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PO 시장에 대한 전망들까지 오늘 하나하나 상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PM 김영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오늘 2부에서는 역시나 전문가분들과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요. 상담 함께 이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